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멘. 아멘.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에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가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해양을 보라 그저 선생님 산을 보아라 전진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들을 덮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들을 덮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여기 지금 저는 한 만 명이 온 것 같아요. 만 명이. 만 명이 콱 차가지고 지금, 아, 하나님과 소통하러 여기 성도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예, 네, 우리, 이종구 집사님, 아, 정말 오늘 첫눈 내리네 이렇게 믿음으로써 오늘 오신 건 참 대단하십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오늘, 이종구 집사님은, 옥토바, 또 이 금보화 밭을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금보화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에?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금은보화를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은보화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은보화가 있는 데는 그 밭을 다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내 마음속에 나는 그 금은보화를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정말로 은혜 받습니다. 네, 아멘. 정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는 두 세 사람, 세 사람이니까 여기는 아, 주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정말 아,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과연 어떤 밭을 지금 있는가? 아, 어떤 밭인가? 지금 아, 정말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가시밭길인가? 지금 현재 아, 내가 아, 정말 길가에 떨어진 그 어? 밭인가? 길가에 떨어진 씨뿌린 그런 밭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옥토 밭인가? 이런 것을 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알고 분별해서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때는 바로 옥토 밭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저도 인생을 뭐 조금 네? 네, 살았습니다만은 아, 많은 풍파가 있었어요. 그 가시밭길을 정말로 있을 적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그 가시밭길에는 가만히 있어도 찌르는 거예요. 찌르고 아프고 정말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옥토밭에서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참 여당 야당 좀 가시밭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밭에서라도 정말 가시밭에 그 백합화처럼 그 향기 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백합화처럼 또 인내를 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백합화처럼 그렇게 서로가 이제는 찔리는 밭이 되지 말고 서로가 향기나는, 향기나는 그 백합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백합화는 10km를 간다고 그래요. 향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향기주는 우리가 정말 여당, 야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옥토밭, 예, 정말 이 마음의 옥토밭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 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옥토밭은 아, 정말 엄청나게 이게 모든 씨를 뿌리면 잘 되잖아요. 모든 씨를 뿌리면은. 근데 자갈밭은 씨를 뿌리면은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 바위에다가 씨를 뿌렸다면은 그 바위는 예?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 어디 가서 이렇게 믿음은 그냥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나면은 믿음이 또 없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올 때는 그거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은혜 받고 정말 어? 찬양 드리고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환난이 있을 때는 아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위 같은 믿음을 씨뿌리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볼 적에는.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서로가 찌르고 또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유혹,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 자꾸 옆에서 유혹을 하고 정말 그런데 예, 자라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역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말을 할 때도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가시거든요. 이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찔리는 거예요. 나는 가시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당과 야당은 서로가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가 비판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찔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처럼 향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처럼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밭에 씨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서로가 찔러서 이게 기운이 정말 자라지 못하는 그런 씨 가진 열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옥토밭
옥토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돼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었어도 역적으로 보면 깨지 않으면 거기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원스티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깨지 않으면 잠자고 그러면은 역적으로 볼 적에 원스들이 씨를 뿌리고 가는 옥토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같이 자라게 됩니다. 같이 자라야 돼요. 가라지는 불에 살아버린 것입니다.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알곡은 고이 해가지고 곡간에 들여놓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알곡이 되어서 정말로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밭을 금은보화를 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이게 믿음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이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티 있는지를 모르고 형제 또한 이웃 그것을 빼라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자기한테 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간통을 했을 때도 돌 들고 죽이려고 막 왔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바닥에다가 쓰고 나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그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치라고. 던져라.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그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가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나의 먼저 티를 빼고 남의 티를 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티도 못 빼면서 남의 티를 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판하는 것이 비판. 우리 이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 서로가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백합화처럼 그런 향기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트렌드는 싸우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폭력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백합화처럼 그런 아름다운 정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도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정말 풀물불이라는 것, 풀물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 용광로에 가면은 이렇게 이게 끓여가지고 막 붙잖아요. 그것이 바로 풀물불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정말 악인을 갈라내요. 의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되새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물불에
가는 것이 좋아요. 알곡이 됐어. 곳간에 가는 것이 좋아요. 천국을 가는 것이 좋아요. 불문불에 던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이를 가는 게 좋아요.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금은 부활을 가지고 그 밭을 산 성도는 곳간에 정말 알곡이 들어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가시밭에 그 씨 뿌려진 그런 씨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풀무풀에 던져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 옥토밭이 되어 있는가? 옥토밭이 되어 있어도 정말 원수한테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정말 이런 풀무풀에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수술 때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살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옥토밭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지금은 이 시대에는 율법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금은 부활을 내 마음속에 가다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정말 옥토밭이 돼야 되고 이 나라에도 정말 분쟁하지 말고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금 보화를 안고 정말 알곡을 곳간에 들이듯이 천국에 가는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가정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이 세상적으로도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더라고. 작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서로가 비판하고 이러면 일이 되겠느냐? 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곳이 아니고 성김을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 성김을 받으러 곳이 아니에요. 성김을 성질라고 온 거예요. 성질라고 성질라고 왔는데 주님이 볼 적에 저렇게 비판하고 있으면은 되냐 말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다시 한번 서로가 섬기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정도 섬기고 나라도 서로가 여야가 섬기고 정말 전 세계가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가시밭, 돌밭, 옥토밭, 정말 길가의 밭 이런 것들을 대상해 볼 적에 과연 나는 어느 밭을 사야 어찌고 어느 밭을 만들어야 어찌고 그런 것을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금은 부와 밭을 사게 하시고 또
복도 가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권리하고 정말 그 옥토밭에 정말 알곡을 잘 아버지 추수하여서 곡간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딜 가나 정말 이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HB 한반도 복음방송 전태성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고 가정에 자녀들 건강 주시고 하시는 이 사역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한 거 있을 때 꼭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부흥에 아버지 1월 17일까지 하나님 잘하게 하시고 축복성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전국 다니면서 그 축복성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 사역부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부족한 거 잘못 행동하였던 거 잘못 말하였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 복음방송을 통하여서 소통되게 하시고 물건과 인권과 영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모든 아버지 믿음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분들 보내주시고 정말로 부족한 거 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